경주에는 신라시대 국보와 보물급 문화재가 200여 점이나 산재해 있어 노천 박물관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문화재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딴 곳에 위치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많습니다. 국보인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오래전 탑신에 누군가 글자를 파넣어 훼손한 사례가 있는데요. 나홀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인 경주 가문사지 동서 3층 석탑. 석탑 탑신 곳곳에 누군가 글자를 새겨넣었습니다. 지난 2001년 가문사지 석탑 보수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는데 여러 곳에서 훼손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가문사지처럼 외딴 곳에 위치한 경주시 효현동 3층 석탑. 통일 신라시대 탑으로 보물로 지정돼 있지만 주변을 감시할 CCTV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도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재 관리 대책으로 올해부터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양강읍의 정해사지 13층 석탑에 적외선 감지기와 적외선 카메라를 시범 설치했고 통합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4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문사지와 천관사지 등 7곳에 이 시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IoT 방제 시스템을 이곳 정해사지 13층 석탑에 처음 설치를 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그 가문사지 외에 6개소에 대가 추가 설치를 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만도 239개가 경주 전역에 산재해 있고 관리 인력은 겨우 4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합니다. 특히 후순위로 밀려있는 100여 점의 도지정 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도 임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지정이나 아직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출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단순하게 태양광이나 배터리를 통해서 하는 CCTV라도 갖춰놓는다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훼손할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한편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